안녕하세요. 모터리 박기동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기아의 신형 EV6가 공개가 됐고요. 계약도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뭐 예상도도 많이 나왔고 많은 정보들이 그동안 이제 오픈이 됐었는데 대부분 그냥 그 정보에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일단 앞모습 디자인이 제일 많이 바뀌었고요. 실내도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신규 컬러가 새로 많이 적용된 것도 사실 반가운 일이고요. 휠 디자인도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공개가 됐던 것처럼 아이오닉5처럼 배터리 용량이 77.4kWh에서 84kWh로 배터리 용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은 동결됐다는 거, 네, 사실 반가운 소식이죠. 자, 신형 EV6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제일 눈에 띄는 게 아무래도 이 헤드램프 디자인이죠. 스타맵 시그니처가 적용되면서 약간 삼각형 형태여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삼각대를 연상하시면서 약간 우려하셨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면에서 보시면 삼각형이 거의 아니에요. 이게 거의 수직에 가깝게 서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면에서 보면 사실 삼각형 느낌이 거의 안 나는데 이게 이 앞쪽 범퍼가 수직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비스듬하게 완만하다 보니까 이걸 옆에서 보면 그러면 좀 삼각형처럼 보이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우려했던 것보다는 사실 디자인이 상당히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범퍼 디자인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본네트는 안 바꿨어요. 팬더도 안 바꿨고. 그러니까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페이스리프트인데 팬더랑 본네트를 안 바꿨으니까 사실은 좀 경제적으로 페이스리프트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범퍼 디자인이 바뀌면서 굉장히 많이 세련되졌고 최근에 기아 EV 라인 있죠. EV 시리즈들과 나름 이제 통일성을 갖춘 그런 형태로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범퍼 하단에 보면 이게 이제 일반 모델이고요. GT 라인은 이번에 디자인이 또 많이 바뀌어가지고 좀 차별화가 많이 됩니다. 여기 일반 모델인데요. 여기까지 지금 바디 컬러가 적용돼 있어요. 근데 좀 의아한 게 여기 이 부분은 지금 블랙으로 처리를 해놨거든요. 기존에 요렇게 와서 요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까지가 GT 라인에서 쓰던 그 라인이 굉장히 유사한데 여기는 그냥 블랙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좀 차이가 나고요. 어쨌거나 이 스타맵 시그니처가 바뀐 것만 하더라도 앞모습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옆모습에서는 사실 크게 바뀐 부분은 없는데 휠 디자인이 크게 바뀌었죠. 최근에 계속 기아에서 쓰고 있는 기아 형태가 많이 들어가 있는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이런 형태를 많이 쓰고 있는데 요거 이제 20인치 휠이에요. 옵션으로 적용되는 20인치 휠, 약간 사각형이 많이 적용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바뀌어가지고 휠 디자인도 괜찮은 것 같아요. 타이어는 기존이랑 똑같은 컨티넨탈의 크로스 콘택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20인치 휠과 타이어가 옵션으로 일반 모델에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뒷모습도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비슷한데요. 범퍼 디자인이 바뀌고 이쪽에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가 바뀌었죠. 기존에는 여기가 점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스타맵 시그니처 형태로 라이트를 적용을 해가지고 좀 더 세련된 느낌이 많이 강조가 됐고요. 말씀드렸듯이 윗부분에서는 변화가 없는데 아랫부분에 옆에서 이렇게 타고 들어오는 형태로 이렇게 디자인을 바꿔가지고 이번에 디자인이 앞모습과 좀 통일이 되면서 세련된 형태로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스포일러도 기존이랑 똑같은데 아랫부분에 보시면 여기 카메라가 여기도 하나 있고 안에도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요거는 그 디지털 룸미러용 후방 카메라고요.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 요게 이제 빌트인 캠용 후방 카메라입니다. 근데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본 모델하고 GT 라인하고 또 GT하고 외관에서 차별점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었는데 이번에는 GT 라인이 디자인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 우와, 실내도 오. 전체적으로는 뭐 큰 틀에서는 바뀌진 않은데 디테일들이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스티어링 휠이 이제 위아래로 둘 다 D컷으로 바뀌었는데 와 이거 디자인 엄청 예쁜데요. 이게 투스포크잖아요. 근데 여기도 구멍이 또 뚫려 있어. 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여기 와 있는데 와 이거 디자인 진짜 예쁜데. 저는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 진짜 마음에 드는데 이게 GT 라인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또 바뀌더라고. 그리고 요 투톤이에요. 지금 안쪽 여기는 밝은 회색이고 여기는 어두운 회색이죠. 요 안쪽 요 컬러가 이 실내의 기본 컬러랑 같이 가는 그런 컬러입니다. 그래서 만약 실내를 브라운으로 선택하시면 여기도 브라운이 돼가지고 그렇게 투톤이 적용되는 거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도 12.3인치 두 개가 연결돼 있는 디스플레이가 기존에도 커브드였었는데 디자인 형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여기 각이 이렇게 안 돼 있고 약간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형태였었는데 라운드 처리를 조금 하면서 12.3인치가 적용이 됐는데 이게 이번에 CCNC도 적용이 되고요. 이쪽 그 전체적으로 전기차에 적합하게 안쪽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표적으로 아마 이 시네마에 들어가 보시면 이게 이제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U+ 모바일이랑 왓챠 웨이브가 적용되고요. 이게 메리디안 오디오 옵션인데요. 아무래도 이게 내장 앱을 쓰게 되면 사운드가 훨씬 더 풍성해지거든요. 오. 우와, 사운드 대박인데 이거. 이게 그 오디오가 바뀐 건 아니에요. 오디오는 기존이랑 똑같은데 아무래도 내장 앱을 쓰면서 훨씬 더 풍성해졌고 아무래도 이런 유튜브나 아니면 영상 같은 거를 볼 때도 이 화면, 아무래도 화면이 좀 작으니까 조금 아쉽긴 하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 내장 앱을 쓰게 되면 사운드 자체는 훨씬 더 풍성하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CCNC가 적용된 부분 이런 거는 상당히 반가운 부분이죠. 네. 그리고 기존에 이쪽에 이제 뭐 에어컨이랑 또 미디어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거 이 부분은 그대로 똑같이 적용되어 있고 지금 이 부분은 기존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소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패턴이 조금씩 달라졌고요. 여기 이제 지문 인식 버튼이 새롭게 추가가 돼 가지고 지문 인식을 하게 되면 개인화도 되고 또 결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여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핸드폰 트레이도 여기 단을 만들어 가지고 핸드폰이 잘 굴러다니지 않게끔 이렇게 홈을 만들어서 집어넣어 놓은 부분도 약간의 변화가 생겼고요. 그리고 이쪽 뒤에 패턴도 디자인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거랑 다른 패턴과 이 굴곡도 조금 바뀐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입체감도 많이 살아 있고요. 패턴도 살짝 바뀌어 가지고 실내는 뭐 사실 기존이랑 아무래도 지금 이런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이 소재가 조금 더 고급스럽고 스포티한 느낌이 잘 살아 있긴 한데 기존에도 저는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 되게 마음에 들었었는데 이게 조금 더 깔끔하긴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디지털 룸미러도 추가가 됐고요. 자, 그리고 이게 전동식 스티어링 휠도 적용이 됐습니다. 우와, 이렇게 많이 나와. 우와. 야, 이거 엄청 반가운데요. 기존에는 이게 그 텔레스코픽 적용돼 있어도 길이가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해보면, 여기 몇 센치가 아쉽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이번에 길이가 많이 늘어났네요. 우와. 그러다 보니까 길이가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이거 진짜 반가운 일이죠. 전동식도 적용되고 길이도 굉장히 여유 있어져서 사실 반갑고요.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 감지하는 방식도 이번엔 정전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손만 잡고 있으면 내가 핸들을 잡고 있다는 걸 잘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보통 우리가 이해할 때 핸들을 잡고 있는데 핸들을 잡으세요 라는 경고를 계속 띄워주는 게 그게 불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해소가 되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이게 정전식이 적용되면 유리한 게 또 뭐냐면 HDA2를 적용하면 자동으로 차선 변경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때 이 방향지시 등을 넣으면 차선 변경을 해 주는데 이게 정전식이 아닌 경우에는 조건이 이 자동으로 차선 변경해 주는 조건이 뭐냐면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켜져 있고 그 다음에 방향지시 등을 원터치로 해주면 그러면 차선을 지가 바꿔주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실선이 아니고 점선이고 옆에 차가 없어야 되고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 조건 중에 하나가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전식이 아닌 경우에는 방향지시 등을 켰는데도 직선을 계속 주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있다는 걸 얘가 인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차가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있다는 걸 인지를 못해가지고 핸들을 틀어버리면 그러면 또 운전자가 핸들을 조작했네 그러면 이제 차로 변경을 안 해주는 거야. 아니면 차로 변경을 했는데 핸들을 잡으십시오 경고가 떠. 그래서 그것도 사용하기에 되게 불편했었는데 이게 정전식으로 바뀌면 핸들을 살짝 잡고 있고 방향지시등만 살짝 켜주면 차로 변경이 거의 별로 에러가 안 나고 변경을 잘 해주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 정전식 스티어링 휠이 적용된 건 상당히 반가운 일이죠. 여기 하단에도 기존에도 이렇게 공간이 있었는데 이것도 디자인이 조금 개선이 됐네요. 아래쪽에
잘 미끄러지지 않는 패드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USB 충전하는 거는 최근에 쓰고 있는 요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뒷좌석은 와, 공간이 오랜만에 타니까 많이 새로운데, 보셨듯이 요거 제가 운전하는 그 위치로 맞춰 놓은 건데 뒷좌석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받이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조절이 되니까 이 정도면 뭐 굉장히 여유가 있죠. 그리고 그동안 이제 뒷좌석에서 많은 분들이 좀 EV6 뒷좌석에 불만을 표시를 했던 게 이제 헤드룸이 조금 부족하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구조가 아이오닉 5보다는 좀 더 슬림하잖아요. 스포티하다 보니까 헤드룸에서는 사실 큰 변화가 없는데, 여기 방석 부분이 이렇게 붕 뜬다 이런 이야기들을 또 좀 있었는데, 여기도 좀 쿠션도 새로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도 좀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뭐 크게 불편한 줄 잘 모르겠던데, 이 등받이 각도가 이 정도 조절되면 뭐 뭐라도 그죠? 그래서 그동안 2열에 대한 불만들이 좀 많았던 부분들이 이번에 완전히 개선이 됐습니다. 이쪽에 이제 C타입 충전구도 마련되어 있고 2열 송풍구도 있고 컵홀더도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 네. 그래서 2열도 개선이 됐다는 점 사실 상당히 반갑죠. 근데 이번에 신규 컬러들도 되게 많이 적용됐는데요. 이게 이제 인터스텔라 그레이고요. 자, 그리고 이 컬러가 신규로 적용된 런웨이 레드라는 컬러인데요. 요거 약간 흑장미색, 기존에 있던 빨간색보다 훨씬 더 예쁜 빨간색이에요. 와, 이거 여성분들은 이거 엄청 선택하실 것 같은데. 예, 런웨이 레드, 약간 흑장미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와, 이 컬러 진짜 예쁘다. 이거 엄청 땡기는 컬러네요. 자, 트렁크 공간은 기존이랑 사실 똑같고요. 이렇게 외부 V2L을 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V2L 같은 것도 연결해서 쓰시면 되고, EV6 뭐 트렁크 공간은 뭐 좋죠. 예, 기존이랑 똑같습니다. 잘 해놨네요. 자, 그리고 이것도 신규 컬러입니다. 요거 울프 그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펄이 거의 없는 굉장히 심플한 형태의 그레이 컬러인데요. 요것도 지금 GT라인 전용 컬러입니다. 그래서 GT라인 전용 컬러가 요거랑 요트 매트 블루 두 개가 GT라인 전용 컬러입니다. 자, GT라인은 앞모습에서도 디자인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기존에도 범퍼 하단에서 디자인적인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해서 날개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약간 바디 컬러로 이렇게 날개 형태로 이렇게 적용해 놓은 부분이 디자인이 다른데요. 그거보다 좀 더 쉽게 구분되는 게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뭐냐면 여기에 지금 주간주행등이 들어가 있죠. 요거는 GT라인에만 있어요. 일반 모델에는 여기까지만 주간주행등이 들어가고 가운데는 주간주행등이 안 들어가는데, GT라인에는 센터에도 주간주행등을 넣어놔 가지고요, 뒤에서 차가 다가올 때 아, 이거 GT라인이구나 한눈에 알 수 있게끔 이런 형태로 디자인이 적용됐습니다. 지금 여기 이런 부분들도 훨씬 더 좀 스포티하게 좀 장식들을 많이 넣어놨고요. 여기 안쪽에는 냉각용 플립이 열려서 냉각에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이 컬러가 이게 이제 요트 매트 블루거든요. 요거 신규 색상이에요. 기존에 파란색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파란색을 이제 매트 컬러로 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GT라인 전용이어가지고, GT라인 선택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컬러를 좀 많이 선택하지 않을까. 만약에 제가 고른다고 하더라도 이 컬러를 선택할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는데, 사실 아까 그 바깥에서 봤던 흑장미색, 그것도 사실 좀 예쁘긴 하거든요. 근데 요거, 이게 실내에서 보니까 좀 많이 진한 느낌이 드는데, 햇빛에서 보면 어떨지 사실 좀 많이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요 휠이 GT라인 전용 20인치 휠이에요. 기존에는 GT라인을 선택을 해도 휠까지 똑같다 보니까 이게 GT라인이라는 게 티가 안 났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요거 아까 기본 20인치는 좀 사각형이 더 많이 강조되어 있었던 반면에, 얘는 그래도 스포크가 좀 더 많이 강조되어 있는 8스포크짜리 GT라인 전용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엄청 반가운 거죠. 그리고 지금 휠하우스 클래딩 이 부분도 GT라인은 여기가 바디 컬러입니다. 여기 넓게 바디 컬러로 적용되어 있고, 일반 모델은 여기가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GT라인은 이번에 확실히 좀 더 강조가 많이 됐다는 거 반가운 일이죠. 자, 뒷모습도 이 범퍼 하단 부분이
요렇게까지 날개처럼 이렇게 해서 바디컬러로 안으로 들어오는 거. 여기도 디자인이 일반 모델이랑 달라가지고요. 이번에는 GT라인 선택하시면 외관에서도 조금 차별화가 많이 되고 또 전용 컬러까지 적용돼 있어가지고 이번에 GT라인 선택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충전구는 기존이랑 똑같은 위치에 적용되어 있는데요. 오, 여기 조명이 하나 생겼네요. 이렇게 기존에는 이게 이불이 밤에 보면 이 조명이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 없는 상태에서는 충전구가 위치가 사실 좀 잘 안 보이는 애매한 그런 정도였었는데 여기에 조명을 하나 넣어가지고 이불이 이거보다 이게 좀 더 밝죠. 보기에도 얘보다 얘가 더 밝아가지고 야간에도 충전구를 잘 찾아서 충전을 쉽게 할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요거 하나 조명 하나 충전 추가가 됐는데 훨씬 더 개선이 많이 됐네요. 와 좋다 이거. 자 이게 이제 GT 라인의 인테리어인데요. 인테리어도 컬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GT 라인은 요거 한 가지입니다. 블랙에 스웨이드가 적용되어 있는 요 한 가지 트림으로 적용이 되고요. 여기도 패턴이 조금 달라졌고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 무엇보다도 다르죠. 그리고 이쪽에도 그 헤어라인이 들어있는 그런 트림으로 바뀌어가지고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네요. 와, 요것도 엄청 예쁘네요. 자, 이번 GT 라인에서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스티어링 휠이 일반 모델이랑 다르다라는 거죠. 일반 모델은 투 스포크였는데 이건 좀 더 스포티한 쓰리 스포크로 바뀌었고요. 이제 드라이브 모드 버튼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성은 같지만 디자인을 바꿔가지고 좀 스포티한 느낌을 많이 강조를 해놨네요. 야 좋다. 여기도 지금 투톤으로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는데 전체 다 투톤 아니고 여기 위쪽만 화이트로 요 컬러랑 같이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해놨습니다. 확실히 GT 라인이 좀 더 스포티한 느낌들은 잘 살아있고요. 자 그리고 시트도 지금 스웨이드가 적용되어 있는데 요거는 기존에도 GT 라인에는 이 스웨이드 시트가 적용되어 있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스포티한 느낌도 나고 몸을 지지해주는 느낌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당연히 이제 통풍 시트도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쪽도 스웨이드가 적용되어 있네. 확실히 GT 라인이 좀 더 스포티한 면에서 좋네요. 이번에 GT 라인 선택하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자, 말씀드렸듯이 배터리 용량은 77.4에서 84kWh로 늘어났고요. 그 대신 이제 전기 모터 출력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에너지 밀도가 높아져서 배터리 용량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도 기존에 이제 1륜 구동 19인치 기준으로 봤을 때 475에서 494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19km 정도 주행 가는 거리가 더 이륜 구동 기준으로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가격도 동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행 가는 거리가 더 늘어났으니까 굉장히 반가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서스펜션도 개선이 됐습니다. 주파수 감응형 쇼급 소버를 또 추가로 튜닝을 더 해가지고 그래서 승차감도 좀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요. 기존에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그런 승차감이 이번에 어떻게 바뀌었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이번에 신형 EV6 만나봤는데요. 디자인이 확실히 예뻐졌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스타맵 시그니처가 약간 통일된 그런 느낌으로 바뀌어가지고 사실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개인적으로는 트림별로 디자인 차별화가 좀 많이 되는 점도 사실 상당히 반가운 점이고 또 그 CCNC가 적용되면서 기존에도 메르디안 오디오가 성능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이번에 아마 내장 앱을 쓰게 되면 더 파워풀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 사실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번에 상품성이 상당히 좋아진 것 같아요. 뭐 주행거리도 늘어나고 승차감이 어떻게 됐을지 사실 제일 궁금하긴 하네요. 네, 조만간 뭐 시승 기회가 있을 테니까 시승을 통해서 얼마나 더 좋아졌을지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